자, 은진살. 네, 은진살. 지금 뭐 12진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흉살 중에 들어갑니다. 네. 은진살. 뭐, 이렇게 간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은진살이라고. 예. 여섯 개가 있어요. 자미원진, 요신, 원진, 사술, 원진, 추고, 추고, 사술, 사술, 인류, 신혜, 신혜도 있고, 인류도 있네요, 그럼. 인류, 원진. 근데 여섯 개, 일곱 개, 다섯, 여섯인데, 요신, 요신, 진혜, 예? 사술, 추고. 다 나왔지? 다 나왔는데 몇 가지가? 여섯 개야. 아, 다 나왔구나. 오늘은 뭐 세 책이에요. 세 책. 네, 사술. 흔체가. 은진살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바가 춤 사이에 있는 것이 은진. 자기 원진은 어떻게 해요? 자하고 신하고 합이 되는데? 그죠? 네. 자하고 충하고는 충이 돼요. 충이 돼요. 오하고는? 그 사이에 있는 게 미토. 그래서 자기 원진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헷갈리겠어? 합을 하자니 그렇고, 예? 충을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런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원진이 뭐냐, 이거야. 원진이. 원진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써보는 게 원진이에요. 좋은 거잖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붙어 있으면 또 충이 되니까 결국은 싸워요. 서로 미워해요, 그럼? 예, 서로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원진이 있으면, 원진이 그 사람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편의 장점을 읽어내기보다는 단점을 더 빨리 읽어내. 그래서 그 사람, 아, 이 사람 이런 면이 좋다는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은 저런 면이 나빠. 이게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쁜 것만 먼저 보여요. 예,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 원진이 사주에 있으면요. 예, 예. 자, 이게, 이게 자. 자, 묘하고, 묘하고 유하고는 충이 되잖아요? 네? 네. 묘하고 미토하고는 또 합이거든, 이거는? 해묘미, 삼합에. 이거 신금이 이게 그 원진이야. 이렇게 원진이 많아. 자, 축토하고? 축하고 뭐예요? 유추. 유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사유축에 사하고, 사유축에 예, 사유. 유는 빠졌지만, 유가 예, 빠졌지만, 이거 이렇게 또 충을 내. 네. 그래서 이게 또, 이 오화가? 원진, 아니, 원진. 원진. 추고, 원진. 그냥 별 그리면 되겠네. 자, 사유화가 합을 하는데? 사술 원진. 사에 충을 내. 예. 그래서 수토가 또 이게 원진. 원진. 해묘미 할 때. 자, 자신 합을 하는데, 진수 충을 해. 예?
그래서 또 이 진해가 원진입니다. 인유 인 인 인호수에서 수소가 합원하는데 근데 이제 인신축을 해. 네. 그래서 이 유금이 원진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네. 항상 합과 충의 관계에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 음이에요. 이중적. 충이 되는 지지와 삼합이 되는 지지 사이에 위치한다. 충은 충돌을, 삼합은 합을 의미하는데 충돌과 합 사이에 분내하고 갈등하게 되고 같이 있으면 미워지고 헤어져 있으면 또 보고 싶어요.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요. 그리워지면 이중적 의미. 자, 원진 사람 반드시 반드시 제가 항상 붙어 있어야 붙어있어야 작용합니다. 떨어지면 작용 안 해. 한 칸만 떨어져도 작용 안 해. 좌우 위가 붙어있어. 얘가 작용해. 묘신 떨어지세요. 그거 붙어있어야 돼. 저기 대운에서 미대운이 왔는데 자기 일주가 좌예요. 그러면 원진 작용해. 그럼 작용해요? 예. 대운은? 예. 대운에서 원진을 만들 때도 있죠. 대운에서 일지궁하고 잘 자, 대운에서 일지궁과, 예? 네. 일지궁과 원진이 되면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럼 원진살은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해봤자야. 그죠? 자식하고는 미워해봤자야. 부모 자식 간에는 별로 그렇게 작용이 별로 안 해. 안 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지궁이죠? 일지궁은 배우자궁이잖아요. 네네. 일지궁과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돼요. 일지궁. 그리고 일지궁하고 어떻게 돼요? 일지궁하고 시지하고가 원진이 되든가, 일지궁하고 월지하고가 원진이 되든가, 예? 그러면 이거는 일지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지궁 원진은 이혼의 조건에 들어 있어. 이혼의 조건. 상대방의 띠하고 자기 일주하고 원진이면 그 사람하고 관계도 또 조금 그렇죠?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저도 그렇게 나와 상대편의 띠 관계. 예. 내 일주궁하고 상대편의 내 일주궁과 띠. 예. 연지가. 예. 예. 그런 경우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가 좋죠.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의 단지면 문제 보이고. 맞아 맞아. 아, 그렇구나. 안 좋아.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어머 잘 있었니? 또 막 이래 전화도. 내가 쇼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막상 보면 또 단점이 서로 보여. 이런 사람이에요. 이 여자거든요. 네. 일주공 원인이 만들어졌어. 시지하고 예. 일지하고. 네. 시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인묘가 공망이에요. 지난 시간에 공망 배웠죠? 네. 예. 그럼 괜찮나요? 공망은 토일간 공망을 제일 빨리 파가는 건 뭐라 그랬었죠? 추하는 일지궁하고 충하는 게 추하는 충하는 게 공망, 이건 인물 공망이에요. 묘충이니까요. 네네. 그럼 이게 뭐에 해당되느냐? 인목이 이 정관공망 맞았어요, 정관공망. 그러네. 정관공망에 일지궁 원진. 네. 거의 이혼해. 이혼했어. 했죠.
문진이 자주 있는 사람들 주말부부 하면 괜찮아요. 주말부부. 또 남편이 군인이니까. 네? 군인들 많이들 있잖아요. 훈련 갔다가 한 뭐 15일씩 20일 훈련하고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연간급 소령 이상만 되면 대부분 군인들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다 떨어져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또 괜찮아.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그렇지 않고, 일반 정상적인 그, 이제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살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과 불평하는 작용, 상대편의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파악한다. 대운 말고 세운에서도 만약에 세운에 조금 작용해. 병신년이라면 자기 일주가 묘라면 네, 조금 작용해. 조금 작용해. 근데 대운에서는 5년 내려오잖아. 싸워도 5년 내리 싸워봐. 네? 이혼이네. 이혼 하잖아요. 다 한 5년 내리 그런 것도 싸워봐요. 이혼하게 돼. 사람 피곤해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세운에서 오는 건 한 1년 정도야. 그냥 또 대답하기. 자, 원지는 일지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일지 중심으로 판단하고, 일지와 시지. 일지와 월지의 관계에서 가장 심하고요. 연지와 월지와의 관계에 또, 원진이 있는 사람들은 또 부모하고의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원진은 부부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주 볼 때 원진은 꼭 봅니다. 제가 아주 감명지에 아니 원진상 칸이 있어 있나 없나 원진은 꼭 본다. 잘 맞나 보죠 이게. 원진이 공망도 잘 맞고 원진도 잘 맞고 공망 원진은 꼭 봐야 돼. 공망 원진,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막, 이제, 12신살에 망신살 급살.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화는 참 좋은데, 도화. 도화도 봐야 돼. 기문관살, 귀문입니다. 귀신복사. 자, 그 책에, 자미는 아니고요. 자미 빼고요. 자미가 아니고, 그 자유, 자미 하죠. 그 자미 치우시고, 인류 치우시면 됩니다. 기문관살은 이게 저기 원진살하고 비슷해요. 자, 대신에 자유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미. 그 다음에 인미가 따로 들어가네. 나머지는 묘신, 사술, 진해. 그래서 이게 6개 있어요. 추고, 묘신, 진해, 사술. 자, 같은 게 중국대죠. 자, 여기서 주에는 희문관살은 일지공하고요. 일지군과 연지와의 관계예요. 아, 이게 틀려. 네. 그럼 이걸 떨어져 있는 거죠? 월지를 사이주고 떨어져 있어. 일지군이 자생이 유년에 태어났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기문관살이에요. 그렇구나. 자, 원신 원진살과 대동소이하다 그래놨어요. 자, 사주 가운데서 일지를 주동해서 일지 중심, 일지에서 봤을 때, 연지의, 연, 일지와, 연지와의 관계, 연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거는 기문관살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일지가, 이게 일지가 되든, 이게 연지가 되든, 예? 예. 혹은 이게 연지가 되거나, 예? 일지가 되거나. 이게 일지가 되거나. 예. 수술은 밖에서 상관없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기문관사. 자, 일주가 주동해가지고, 일주가, 일지가 주동해서 연지가 공망이다. 공망이면 이 기문관사 작용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공망은 일주 중심이잖아요, 그죠? 네. 공망이 일주 중심인데 연지의 공망이다. 예? 네? 그러면 기문관사에 있다 하더라도 작용 안 한다. 흉살은 공망일수록 좋아요. 흉이, 흉한 거는 공만 맞을수록 좋고, 그렇지. 길한 거는 공만 맞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거 약간 변태적 기운이 있어요. 정신 이상, 발작, 신경질적인 사람, 이런 사람, 기문만. 신경쇠야. 자, 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역시 발동합니다. 운에서. 운에서 기문관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기문관사는 나 외에 또 하나의 나가 생긴 거야. 오전에 나와, 오후에 내가 틀려. 그냥 완전히 약간 그냥 남들이 보면 저 또라이다. 다중인격자. 예, 또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집착증, 편집증, 이런 것도 봅니다. 편집증이란 뭔가 아시죠? 지 혼자 소설 쓰는 거야. 마누라가 늦게 와. 마누라가 오늘 뭐, 늦는다고 연락, 이제, 하면, 아, 이것이 어떤 남자와 만나가지고 지금쯤은 술을 한잔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모텔을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가 소설 쓰는 거 같다.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소설을. 그게 편집증이라고 해요. 지 나름대로 상상하고, 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게 오래 가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내 마누라가 그러지도 않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그냥 착각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열등감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문관사에 있으면 열등감. 이런 소식이 있어요. 이혼하면은 대체적으로 원수가 되는데, 대체 이혼, 뭐, 원수, 이거는 더 심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하면 대체적으로 원수인데, 미국 사람들은 쿨하잖아요, 또. 친구 사귀어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살지, 뭐.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소외감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 소외감.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그다음에 가거를 그리워해. 가거 희귀성. 자, 그나 그 밑에 금목이나 뭐 수화가 상징할 때 그건 치우세요. 때는 조금 맞는 것 같던데 기문관사 있는 사람. 아, 인성이 파급되면 좀 또라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성이 파급될 때는 조금 네. 어둡죠. 아, 안녕하세요. 관장 안 가셨어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죠? 아, 에? 관장은 안 가지. 군수 안 하신다. 아, 안 하십니다. 까먹었어. 형님만 하는 게. 아, 예. 이제 정했어요, 김은관사. 맞다, 개강이라고.
뭐예요? 괴팍스러운 성격이에요, 선생님? 그래? 아닌가? 괴관? 근데 이 괴관 있는 사람을 보면 좀 괴팍하긴 하던데.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성격이. 독해. 괴관은? 독해요, 독해. 자기 관리도 잘하고. 쌤, 좀 이따 선생님. 아, 좀 이따 선생님. 제가 이제 총 이제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가장 센 게 임진, 네. 경진, 경술. 이거는 약해요. 경술은? 자, 이게 일지 중심, 일주 중심이에요. 일주 기준, 중심이 아니에요. 일주 기준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일주 동주요? 일주, 일주. 아, 일주 자체가 위아래 똑같이? 그렇지, 임진일주, 경진일주 말이에요. 경술일주. 아, 이게 아직도 너무 많이 착한 거 아니야? 개강은 이제 그 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몰락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여자, 이건 여자에 대한 거죠. 여자, 여자에 대한 거, 여자, 여자에 대한 게. 남자는 괜찮은데, 예? 남자는 개강이 있으면 좋아요. 남자 개강은 좋은데, 여자는 팔자가 세요. 여자에 대한 게. 몰락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몰락한 집안을 이렇게 쉬어오는 게 개강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몰락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걸 이렇게 쉬어가면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쉬어집니까? 고생. 그렇죠. 허벌나게 고생하는 거야. 이게 네. 허벌나게 고생하는 거. 네. 응? 일으키고 나면 다, 청춘은 다 늙어버렸네. 네? 그래서 여자 임진일주는 여자 임진일주가 등장했다. 내가 상담을 하는데 여자 임진일주 등장해서 등장하면은 시집갈 때 시댁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으면 물어봐야 돼. 시댁이 별볼이 없었다. 그럼 그 사람 이혼 안 해. 근데 시집이 그렇게 괜찮았다. 이혼이. 부유한 집안에 시집 가면 이별. 부유한 집안에 시집 가면 이혼한다. 임진일주는 95% 이혼이에요. 임진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경진인데, 이거 임진에 비하면 이거는 한 50% 이상, 50%. 경진에 비하면 경수를 이게 한 30%.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 약해.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너는 이혼한다 얘기하면은 망신당이 딱 맞아요. 예? 있는 집안에 시집 가면은 그게 이혼을 믿기도 안 해. 있는 집은, 그니까, 제 팔자가 고생해야 될 팔자인데. 고생해야 될 팔자인데. 네. 고생을 안 하고. 고생 안 하버리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 나태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임진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 안 좋은 집안에 시집을 잘 안 가요.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간다니까. 대체적으로 여자 임진일주들이 얼굴이 예뻐요. 예? 그리고 좀 여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근데, 가문을 이혼을 해야 되는 듯하다고. 거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네. 아유, 성격이 굉장히 강해. 괴짜. 성격이 강하지. 강해. 네. 엄청 강해요. 강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가는 집안을 이렇게 쉬울 수 있겠어? 그렇죠. 네. 그렇죠. 강하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강강해 보여, 여자가. 그 부드러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엄청 강한 겁니다. 자, 여명이 개강일주면 여걸이지만 남편복이 약하다. 이거 양평이 약할수록 여걸이야, 여걸. 쎄다니까?
자, 임진이 가장 강하고 여명의 경우 대부분 이혼하고 경진, 경술, 임술, 무술순으로 약해집니다. 고집과 이혼이 세다. 이거는 사주, 이것도 동주, 동주라 해야 됩니다, 동주. 무토가 여기 있는데, 진열에 태어난, 이런 거는 백호돼서는 안 돼요. 동주라야? 그러니까 연주면 연주, 월주면 월주, 그죠? 일주면 일주, 그죠? 예? 시주면 시주,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오행에 올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후궁에서 왔어요? 수가 이렇죠? 1, 2, 3, 4, 5, 6, 네, 7, 8. 수로증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세로, 가로, 대각선 다 합하면 전 15가 나옵니다. 15. 이렇게 해도 15, 세로로 해도 15, 대각선을 해도 15. 네? 자, 구궁에서 왔는데, 구궁에서 왔는데 이게 동주가? 동주. 네. 그러면 태어난 생년이 무진이 되든가. 네. 그죠? 네. 아니면 생년, 년이 되든지, 월이 되든지, 일이 되든지, 요? 시가 되든지 간에, 한 곳에 이렇게 무진, 정축,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영술, 이렇게. 영술, 이런 네? 식으로. 예. 네. 이걸 동주라고 해요, 동주 그, 같은. 그 연월, 일시는 상관없이. 예, 어디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백호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중궁. 중궁에 갇혀 죽는다. 이게 여기가 중궁이에요.
빠져나간다 이거지. 여기 바깥에 있는 놈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 갇혀버리면 못 빠져나간다. 근데 오는 무슨 의미예요? 순서. 순서. 자, 여기 자, 갑사, 을추, 그죠? 순서를 따라가는거예요? 병인, 전묘, 그 다음에 무신이 들어온다고. 무진 기사, 그죠? 경호, 신미, 신미, 임진, 임진. 무진, 그죠? 기사, 경호, 임수이지? 임수. 임신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기사. 이거 잘못됐나? 임신. 임수라고 쓰였는데. 이거 잘못됐지? 무진, 기사, 그죠? 경신 용신이 구원이 계유 계유는 어때? 응? 개축은 있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5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리로 와야지. 네. 그죠? 네. 임신, 그죠? 잠깐. 계유. 계유.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갑술. 갑술. 3을 왜 안 했지? 아, 아까. 자, 을해. 병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정축 들어왔죠? 네. 이게 정축. 그런 식으로 비밀을 돌면서. 그래서 이것도 저기 요즘 사주에 이게 다 맞나요? 백호? 예. 네. 백호 대사 이게 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뺑 돌아가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또 병술이 걸려요. 네. 네? 얼미가 걸려요. 그 다음에 감진이 걸려요. 개축이 걸리고 임수이 걸린다. 순서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9, 그 다음에 10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9에서 다시 1로 가는 거예요. 10이 없어. 네?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백호대사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이거 호랑이한테 옛날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사자 그래서 백호대사. 요즘 호랑이 어딨어요? 자동차.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사고, 예? 사고 조심해. 내가 병술인데. 그럼. 아, 선생님 병술이세요? 병술도 있나, 여기? 어느 일주인데요? 선생님 병술 일주세요? 아니, 연주. 연주가 병술이시구나. 자, 이 사주는 천을기인이 내 사주 있다. 장우 안 해. 천을기인이 있어요? 일주가 뭔데요? 일주는 무엇인데요? 모르시네요. 몰라요. 일주는 몰라요. 제가 전부 중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를 통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이거는 백호대사는 약해요. 그쵸. 저는 백호대사를 잘 인정 안 해. 근데 또 이거 무당집 가거나 또 점집 가거나 또 절에서 이거 되게 따져. 백호 대사를 쓰니까 구대라 그러고 막 이런다니까? 선생님, 여기 괴강 임술이 또 백호야. 임술 또 백호야. 임술. 괴강, 임술이 괴강도 되고, 백호도 돼. 그럼 더 강한가? 그래서
그래서 흉살은 이런 개강은 개강도 천혈이 있으면 좀 작용력이 약한데 그래도 하기는 해요. 근데 백호대사 이런 거는 천혈이 있으면 작용 안 해. 그래서 중궁에 이게 중궁에서 같이 죽는다 이거. 나오지도 못하고 같이 죽는 악살이다. 근데 제가 왜 백호에서 작용이 약해요, 백호대사는. 근데 또 백호대사를 주고 또 작용력이 사람마다 또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 그야. 이런 게 있다는 건. 모른다고 선생님. 남들이 또 백호대사를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 모르겠다고. 내 말 욕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주게. 어느 선생님한테 그러냐고. 아이 그런 건 뭐라서 아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아니 이건 안 맥히겠지. 없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 천라지망살 병정무기 일간이 술회가 이게 천라예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작용한대요. 자, 인계일간이 진사가 지망이다. 병정무기일간이. 자, 병정무기일간이 술이면 이게 묘지죠? 그렇죠? 네. 묘지하고 옆에 하나 빈. 그 다음 게 이게 천라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묘지. 자, 인계일간이 진토가 묘지죠? 네. 네? 아, 이건 또, 야, 그러네. 이건 또 묘지네. 12운승에. 네네. 묘지 다음 글자까지. 다음 글자까지 해서 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토가 있어도 지망. 사화가 있어도 지망 이 말이에요. 지망이 좋아요. 좋은 게 아니고 흉살이라니까.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천혈기에는 진술은 천혈기에 없어요. 그래. 12개 중에 천혈기는 10개밖에 없는 거는 천라와 지망살 때문에 빠진 거예요. 묘지라서 그런가 보다. 네? 묘지라도 다 있는 거로 있지. 아, 그래요? 네. 고개 축토, 미토는 있잖아. 천혈기는. 자, 이거는, 이 망자가 이게, 라자가 거물 날짜예요. 이 거물 망자예요. 거물. 제가 하늘에 거물이 끼었다. 땅에 거물이 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구름이 덮여가지고 태양빛
저 막아버렸어. 예?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만물이 성장을 잘 못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 내 사주에 천라가 있다. 하늘에 구름이 있겠다. 내 사주에 인생에 구름이 깎여가지고 제대로 햇빛을 못 맞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망은 또 지상에서 수증기가 안개가 꽉 껴서 안개가 꽉 껴가지고 태양빛을 가로막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 그물이 꼈다 이 말이에요. 그물이 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다. 천라산 지방. 일반은 예,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요 있잖아요. 경정무기일간, 인계일간, 요 일간이. 저 일간 외에는 작용 안 해요. 내가 경겁일간이다. 예? 그러면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봤대. 경신일간은 여기랑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봤대. 그러니까 일간이 지금 경정무기, 인계일간, 요것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신만 빠졌어요. 갑을 갑도 빠졌다. 갑을 경신 다 빠졌죠. 빠졌네. 이것도 역시 천을기니 있으면 이것도 작용 안 해. 하여튼 흉살은 천을기 내 사주 그 사람 사주에 천을기는 있는 없나를 딱 보고 웬만한 희죽으리한 이런 흉사들은 천을기인한테 깨갱 해버려요. 네? 선생님 여기 술해 중에서 요 글자가 천을기인인 사람이면은 상관없네요. 정일주가 해가 있어. 아, 그렇지. 그럼 이게 그냥 천을기인이잖아요. 예, 예. 그러게 천을기인이니까 상관없다. 아. 천을기인. 천을기도 되고 주라지망살도 되고 그런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예. 지금 천을기인도 되고. 예. 그러면 조금 약하겠네요. 예.